네, EU에서 텍소노미에 원전 포함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또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은 과거부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테마성을 타고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뭐 수주 모멘텀들도 있었고, 네. 국내 뭐 기술력 자체가 뛰어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단기 이슈보다는 장기 이슈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있죠. EU에서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 네. 이러한 이슈거리가 있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국내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원전이 우리가 K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에는 아직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까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서 해오면서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조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K 원전 기술 자체는 세계에서도 알아줍니다. 1, 2위를 다툴 정도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지속적인 원전 수주 모멘텀은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EU가 이제 애초에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텍소노미에서 이제 그 제외시켰다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어떤 과도기로 넘어가는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좀 이게 좀 한계가 있구나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와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요.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 국내로만 따져본다면 국내에도 태양광, 그리고 풍력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체를 이렇게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원전이 엄청난 친환경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된다면 가장 효용성이 높은, 가장 이제 저렴하면서도 고효율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좀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원전이라 하면 소형 원자로 쪽으로 지금 보는 것이고요. 네. 저 관련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관련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련 종목군들이 뭐 한전 기술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 다양합니다. 우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에너토크, 엄청나게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 원전 관련주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펀드멘탈이 가장 괜찮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차트를 함께 보시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전 기술부터 볼까요? 일단 한전 기술부터 보는데요.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만 원 이상 부근부터 지금 엄청나게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점에서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나고 반등 흐름이 지금 시작이 된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일선, 11선이 뭐 21선 돌파하면 골든크로스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다.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은 끝났고 이제 추세 전환 과정에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전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뭐 보시겠습니다. 네. 뭐 보성파워텍이나 뭐 에너토크 한번 보시죠. 네. 에너토크인 경우에는 일단은 한전 기술이나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최근에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줬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서 아직 끝날 게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슈를 부각이 한번더 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요 안에서 가장 주목할 종목을 제가 꼽자면 한전 한전 기술을 기술.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익히 잘 아시는 기업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력 자체가 이전에 UAE 원전 건설 한전 컨소시엄에 참여해가지고 설계 기술을 해외에 수출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EPC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PC는 구매, 설계 다 망라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한다, 개발을 한다, 그리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풍력 관련돼서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점이 있고, 세계 유일하게 원자로 계통의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전 기술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전 기술을 조금 탑픽으로 한번 뽑아 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2년 올해죠. 작년보다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상되는 이유는 제주에 해상풍력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논산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라든지 플랜트 공사 매출 인식이 올해부터 인식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향후에는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주가라는 것은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미리미리 선침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정기술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를 다시 네.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1% 좀 소폭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또 2% 상승했었고요. 지금 77,300원 선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1일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러한 등락에 연연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매수가 자체를 76,000원 이하 부근, 약간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왔을 때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신다면은 아,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000원 부근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1차 목표가가 9만 원입니다. 1차 목표가 9만 원 잡으시고 끌고 가시되 9만 원 부근에서 매물출의 여부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 여부를 체크하시고 그 이상 가져갈지 말아야 될지는 9만 원 부근부터 일단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기술 매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아직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온다는 느낌은 안 받는데 그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너튜브에 너 이렇게 좀 그 팬분들이 좀 계신 모양이에요. 아, 네.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송 나오는 것을 조금 언급은 드렸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까지. 아, 네. 예명이 쩐주님이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자,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테마니쇼 맥머니의 전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